지훈아. 그래? 웜에 TV에 봐요. 용웅이왕 가을방학 안 하제? 그거 뭐예요? 할머니하고 노는 거. 요가도 하고 저기 보물찾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거지. 와봐봐, 재밌어. 우와, 우리 여름방학? No. 겨울방학? No, no.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가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하루를 꽉 채운 할머니와 손자들의 특별한 시간.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제주시 애월읍 용읍리, 고즈넉한 마을 용읍리가 오늘은 아침부터 활력이 넘칩니다. 할머니와 손자들이 손을 꼭 잡고 마을 회관으로 모였는데요. 손주대장 놀래 왔수다. 이제 논대 면하네. 오늘 방학이우다. 많이들 왔수가. 가을에 열린 방학, 좀 생소하죠? 용읍리의 가을 방학은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기획학교의 오손조손팀이 기획한 프로젝트인데요. 할망과 잊지 못할 추억 쌓기란 주제로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손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셨어요? 마을에서 지금 할머니들이랑 손주들이랑 놀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놀거리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팀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팀원들이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켜가지고 이걸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용읍리 가을방학 1교시 전체 조회가 시작됐습니다. 손주, 할머니라고 써진 티셔츠를 맞춰 입고 찰떡 호흡을 자랑할 예정인데요. 우리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읍리 어린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읍리 어른들을 사랑합니다. 할머니 대표 김영순, 손주 대표 박소정. 사실 늘 생각하면 애틋하고 보고 싶은 할머니와 손주 사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오늘은 모두 다 해소될 듯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좀 색다르게 프로그램 하러 오셨잖아요. 체험 프로그램. 어떠세요? 기분 좋지? 손주들 핑계에 하늘 누르고. 네. 자유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손주들 핑계에 자유 시간도 가지고. 명절 때나 제사 때 그런 때밖에 못 보는데 이런 기회를 이제 마련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게임 통해서 할머니랑 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2교시는 바로 요가 시간입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친밀감을 쭉 올리기엔 최고의 방법. 서로 마주보고 이리저리 요가 동작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복사꽃처럼 환한 미소가 가득 피어납니다. 우와, 우리 은이 할머니보다 더 벌리네. 우와, 이거 다리 조각 안 되겠네. 할머니는 다리 아파서 못해요. 너는 힘내. 할머니보다 저거 힘내 저거. 특별한 추억을 사진에 안 담을 수 없죠. 할머니, 손자의 닮은 얼굴과 소중한 시간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손주분들하고 이렇게 할머니하고 같이 찍는 사진은 많지가 않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사진 찍어주시면서 보시니까? 좀 손주분들이 좀 날씨도 덥고 해서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할머니들에게도 추억에 좀 남을 것 같고 표정도 이렇게 살아있는 표정이 나오다 보니까 좀 좋은 이런 기획이 있어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참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진 찍은 거는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여하신 집집마다 이제 저희가 캘린더로 제작을 해서 다 개개인별로 이제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용읍리 가을방학의 소소하지만 다채로운 구성들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다들 할머니의 포근한 품과 미소를 기억하는 건 마찬가지. 그래서 용읍리의 가을방학에 선뜻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적고 좋은 마음에서 시작은 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다 제 자원봉사자들인데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제자들이에요. 그래갖고 졸업한 친구들이지만 좀 도와달라, 선생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서귀포에서도 오고 제주시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나게 즐겨볼까요? 3교시는 추억의 게임들로 꽉 채워졌는데요.
낙지치기부터 제기차기, 손잡고 컵 쌓기 등 둘의 호흡이 완성해가는 게임들이 즐겁게 이어졌습니다. 손주들하고 추억 많이 싸고 이런 추억이 어디 있어요? 손주들하고 할머니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다. 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완전 손지고 공을 보니까요 최고야 최고. 뾰족뾰족해요. 아프 한 번 돼. 점프를 잘해. 점프. 아기 주머니가 있어. 탱그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하나하나 저희가 수작업으로 한 작업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즐겁게 하는 모습 보니까 조금 뿌듯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제 다들 즐거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저희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오늘 영웅리 가을방학의 마무리는 바로 그림일기입니다. 오순도순 모여 앉아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그리고 기록해보는데요. 모든 순간이 완벽하고 행복했던 오늘 아이들의 소감이 궁금해지네요. 영리 가을방학. 오늘은 영리 가을방학에 갔다. 냉심 허영 튕겨치기 이망진의 우리 손주를 했다. 정말 재미있었다. 할머니와의 특별한 하루를 담아낸 아이들. 오늘의 그림일기는 어느 때보다 빛나고 소중한 기억 창고가 될 듯합니다. 이렇게 손주들이랑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즐거운 체험도 했잖아요. 예, 예.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았어요. 손주하고 할머니하고 체험하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애들이 잠깐 오면은 잠깐 시간만 놀았지 이렇게 하루를 푹 놓고 놀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는 시간을 내서 일부러 시간을 낸 거잖아 애들을 위해서. 너무 날씨도 좋고 예 너무 반갑게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요 놀아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진짜로. 손자들은 어느새 훌쩍 할머니 키를 넘길 테죠. 너무 빨라 아쉬운 시간 속 소중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오늘을 수놓습니다. 언제든 꺼내보아도 기분 좋을 추억. 다음 용웅리 가을방학이 벌써 기다려지네요. 네.